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돌돌. 울라입니다. 여러분, 사교댄스를 잘 하고 싶으십니까? 예, 누구나 같은 바람일 거예요. 제가 사교댄스가 변질되는 것을 막고 또 발전을 위해서 1차적으로 지르바 기초 발스텝을 공개 업로드한 적이 있습니다. 자, 많은 개선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많이 제가 바라는 만큼 100%는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을 안고 이번에는 2차로 마찬가지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발전되는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2차로 중급 과정을 일부를 제작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댄스를 잘 하시는 방법은 기초 발스텝에서 다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르박을 이미 배우셨거나 아니면 배우고 계시는 과정에 있거나 또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나 어찌됐든 보면은 훅컷이라는 동작 그 명칭을 많이 접하시게 될 거예요. 접하셨거나요. 그러면 이 훅컷이라는 동작이 다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훅컷이라는 명칭이 저도 댄스를 꽤 오래 해왔지만 왜 훅컷이라 그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사람들이 훅컷이 훅컷이 그러면 아, 그 스텝 보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구나로 알아듣는 것이지 교육상으로 봐서는 저는 교육하는 사람이니까 교육상으로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카시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우실 분들한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댄스 발전을 위해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후카시라는 동작의 정확한 명칭과 거기에 또 쉽게 습득을 하시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 명칭은 뭔가? 더블 하프턴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짓자면 라이트 더블 하프턴, 레프트 더블 하프턴. 그러면 이발 어떤 댄스가 됐든 간에 어떠한 댄스가 됐든 간에 자기 발에 고유 카운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발 스텝에 더블 하프턴이란 뜻이에요. 레프트 더블 하프턴도 있고요. 라이트 짱은 잘안 씁니다. 구분짓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동작이나 행위를 얹어서 피겨명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더블 하프턴을 이용해서 뭐 언더암턴, 뭐 레이프턴, 언더암턴, 또뭐 비하인드, 뭐또 거기서 약간 변형이 아니라 응용돼서 변형이 아닌 응용돼서 여러 가지 동작으로 창출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트는 8 카운트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를 하시고 사박자 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8 카운트입니다. 그러면 지르바가 6박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6박이 아니고요. 6박자를 사용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다고 해서 음계가 6박자란 뜻은 아니에요. 4분의 4박자 음표에 4개씩 들어있는 거를 그걸 꼭 굳이 따지는 것이 아니고 카운트를 6개를 쓴다는 뜻이에요. 한 박자짜리를 6개 쓴다는 뜻이고 이 더블 하프턴도 8개를 쓴다 그 뜻이에요. 뭐 8박춤이다, 4박춤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알아듣기 서로 이해를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잘 넘어간 것 같긴 한데 배우시는 분들한테 분명히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댄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초 발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많이 접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삼각 스텝이다, 일자 스텝이다, 지르박에 있어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남성 지르박 스텝에 삼각 스텝도 없고, 일자 스텝도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서 발 각도나 카운트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 또, 진행 방식이 달라지고, 거기에 동작에 얹혀져서 카운트, 휘계명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갖다 삼각스텝 하나로 댄스를 다 한다는 것은 오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각스텝으로 인지가 돼 있다 보면은
나중에 댄스 발전을 못하고 어느 한계선까지는 흉내내서 거기까지 딱 가겠지만 그 이상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두장 같은 데 보면 남이 거 어떻게 하나라도 보고서 자기 걸 만들려고 연구들을 하시는데 아마 발전이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일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발 스텝마다 카운트가 다 전 고유 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삼각 스텝이라고 해서 하시면서 준비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해 놓고 다시 올라갔다 놓고 다섯에서 탄단 말입니다. 이거는 오류예요. 고유 카운트에서 준비를 해서 준비로 계속 가버리지 말이 준비라 해서 고유 카운트를 준비를 준 것을 예비보다 그래 놓고 나중에 안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세상 이치는 어떠한 댄스가 됐든 하나부터입니다. 숫자로 세도 하나부터고요. 댄스가 아닌 하다못해 허드를 육상의 허드를 본다더라도 몇 번을 가서 허드를 넘을 것인가? 그러면 예비 동작 거기서 두 개 빼고 할 건가요? 아니 돈을 쉴 때도 예비로 두 개를 뺄 건가요? 세상 이치대로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그렇게 하고 이 카운트 오류는 굉장히 댄스를 본인들이 전체적인 게 아니라 배우시는 분들 본인들이 어떻게든 일정 과정까지는 되겠지만 그 이후로는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시연 과정에서 보면 몰라 선생님이 제가 오리지널 스텝으로 대칭 스텝을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댄스 배운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들이 뭐 옛날 춤이다 또 뭐 지르박에서는 호환성이 없다 이상한 소리 인터넷상에 많이 글로 남기시고 남기시는데 그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그분이 댄스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마 과학안일 겁니다. 자 그런 얘기는 여성 스텝을 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남성 스텝은 여태까지 변형 게 없습니다. 이상하게 삼각 스텝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먹쩍 벌리고 하는 걸로 변형된 건 있지만 오리지널은 절대로 왜냐면 호화성이 있다 없다 뭐 옛날 춤이다 하시는 분들 남성들 어쨌든 이런 형태는 갖지 마셔야죠. 그죠?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고 저랑 같이 한 카운트서부터 정확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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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나가시면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그래야 이 명칭대로 휘계 명칭대로 하나씩 끊어서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중급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신 휘계에 사이사이에 휘계 명만 대입을 시키시면 굉장히 끊어서 쓰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을 재미삼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믹서를 해서 하는 방식도 물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마 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훗갓이 하나로 용어를 모든 것을 다 존칭할 수는 없어요. 명칭할 수 없고요. 자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한 스텝씩 해나가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들 의자에 앉아서 모니터를 보시면서 눈으로만 외우려고 그러지 마시고 의자를 치우시고 박차고 일어나셔서 저도 땀이 나도록 설명을 하고 열심히 같이 움직였으니까 저하고 똑같이 일단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제가 스텝 구성도 이해가 쉽도록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느린 카운트에 연습을 하게끔 제가 해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빠른 리듬에도 연습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음악에도 연습을 하고 제일 중요한 리드 노하우, 그러니까 리드 방식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깊이 있게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사용을 해 보십시오. 100% 됩니다. 방법은 뭐예요?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꾸준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